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했다. 그러면서 뭐 가스라이트,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게 많이 방송 중에도 나오고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공부하는 토익 강사 또 영어 강사로서 이런 걸 그래도 학구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Gaslighting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좀 재미있으면서 학구적으로 좀 정리해 보자. 김대균 토익킹 그래머킹의 해설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뒤에 이제 김대균 어학원 여기 원장이고 제가 토익 책도 썼고 또 일본에 이렇게 보면 일본어판들이 있죠. 제 책이 일본에 최초로 토익 교재로선 최초로 수출돼서 또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균 토익킹 그래머킹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Gasligh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전 영화, 여러분 1950년대 이전 영화입니다. 이전. 아, 그리고 여러분 뭐 여러 그 여자 배우 미녀들 많이 있지만 잉그리드 버그만이 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Gaslight이요. 자, 그럼 이거 뜻이 그 원전이 바로 이 작품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작품은 원래 연극이었어요. 연극에서 우선 또 히트를 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화화 됐고 거기에서 이 Gaslight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Gaslighting 이란 뭐냐? 이 영화에서 이 남편이란 놈이 겉으로는 부인을 되게 사랑해주는 척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조정하고 그 여성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 자신감을 잃게 하고 그런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교활하게 생겼나요? 아, 교활한 놈이에요. 자, 그 역할은 여기 나왔지만은 이 보이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럼 보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은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해놓고 영어 공부를 겸하는 거예요. 여러분, deliberately가 의도적으로란 뜻이야. 그래서 he deliberately dimmed the light 이렇게 했죠. 뭐 dim을 이제 과거로 써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근데 여기 현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빛을 희미하게 해놔요. 그럼 부인이 빛이 좀 어두운데 희미한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아이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계속 핀잔을 줘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Tell her off. 그녀에게 이제 자꾸 이제 핀잔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 밝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 사기꾼에게 어떤 교육시킬 때도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듣다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이 순진한 사람 속는다고 그런 사기꾼들이 지금 있어요. 이 Gaslight를 이 사기꾼들은 그 원전으로 보고 열심히 또 탐독할지도 몰라요. 또 주변 환경과 소리까지 교묘하게 조작해서 현실감을 잃도록 해요. Lose touch with reality. 그리고 갈수록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책하게 해요. Reproach herself. 자기를 욕해. 아, 내가 좀 이상한가 봐. 내가 좀 뭔가 좀 요새 정신이 없네. 아, 뭔가 난 판단력에 자신감이 없네. 이렇게 서서히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어떤 여자가 그 서자 들어가는 여자 같은데 그 여러 남자를 이렇게 흔들어 놨더라고. 뒤에서 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실명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 흔들어 놓는데 이 가해자에게 결국은 의지하게 만들어요.
결국 로봇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them more dependent on the abuser. abuser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학대하는 사람 있죠. 요즘 유아학대, 어린이학대가 많더라고요. 정인이 사건도 있고. 근데 child abuse 하면 그게 어린이학대예요. 학대. 그 학대하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죠. 그걸 이제 가스등 효과라는 표현으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 이때 이 term이란 단어가 용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term이란 단어는 용어. 존잘람, 그 term의 네 가지 뜻을 좀 채팅에 멋지게 써봐. 그러면은 요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 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어, 학기, 기간, 조건. 그죠? 용어, 학기, 기간, 조건의 뜻이 있는데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학구적인 말이에요. 요새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이제 쓰는데 이거 이렇게 쓰더라고. 자, 그다음 요즘에 그 존잘람 검색킹이니까 최근에 그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트의 그 여자 배우가 누구고 또 남자로 누가 조종당했다는 설이 있더라. 우리 방송 조심해야 되니까 카더라. 그걸 좀 정리를 잘 해주면. 채팅창에 띄우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러면은 채팅창에 못 띄우지, 이 친구야. 자, 그러면은 이 gaslighting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는 우리말 설명과 함께 그 영화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같이 볼까요? 게스라이팅은 일종의 감정적인 학대입니다. 이걸 감정적인 학대를 또 달리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인 학대라고 번역할게요. 근데 그게 학대적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감정적인 학대예요. 자, 이 단어가 좀 너무 퍼져 있네. 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거는 한 사람을 조종하는 행동입니다. 요거. manipulate가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파트 1에도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억지로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의심을 가함으로 아까 흐릿하게 불 켜놓고 방 흐린데 뭐가 흐려? 여기가 얼마나 밝은데 좀 또 이상해졌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끔 만들어요. 또 기억에 대해서도 내가 어제 너 돈 줬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 사기꾼들이 그러면 진짜 안 줬나? 저렇게 확신 있게 큰 소리 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 그 주변에 발생한 어제 분명히 내가 돈 보냈는데 왜 안 받았다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는 이제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지만 그 우리 아버지도 저 이 김성주라는 그 한 5천쯤 되는 사기꾼한테 당했잖아요. 그 같이 통장 공동 관리하다가 그 다 빼가 놓고 돈 원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그 나쁜 놈 있어요. 그 10년 동안 나중에 그 저주받아 갖고 누워서 있다가 죽은 놈 있어요. 그 나쁜 놈. 우리 가족을 그 중학교 때부터 내가 대학원 때까지 가난하게 만들었던 그 나쁜 놈. 뭐 지옥 같겠지. 뭐. 자, 아무튼 간에 이 게스라이팅의 그 희생자는 다음과 같은 지경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제정신인가를 의심할 정도까지 가게 돼. 내가 제정신인가? 계속 걔랑 얘기하다 보면 너 틀렸어. 너 이상해. 너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오늘은 그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 정규 방송하는 날이죠. 그래서 좀 머리를 빗었어요. 이발은 안 하고. 자, 아무튼 그 이 gaslighting이라는 용어는 이 참 이 공부가 좋아. term이 용어, 학기, 기간, 조건 이런 것 중에 이제 용어죠. 이 용어는 어떤 연극에서 왔다. 그리고 그 후속 영화에서 왔다. gaslight. 아까 보셨죠?
그 후속 영화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인 이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죠? 왠지 이제 표정이 불쌍해 보이네. 그죠?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연극이었죠. 이 플레이가 연극이고, 그 후속적인 이 subsequent도 토익에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잘 보시면 돼요. 그 또 엄마에게 조종당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 지능적인 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조종하기도 하죠. 그런 또 나쁜 놈들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 영화에서 그 남을 속이는 듯한 남편이,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남편이 그 찰스 보이어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를 조종하고 괴롭힌다. 이 괴롭힌다가 이게 바로 그 고문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연기를 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설득을 해요. 아,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미쳐가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등도 밝은데 막 어둡다 그러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게 세뇌를 시키면은 내가 미쳐가나?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지능범이죠. 요즘 뭐 부인 때리고 남편 때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스라이팅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종의 조종이다. 조종이. 지금 존잘남이 엄마의 조종을 받고 있나 봐. 말 안 들으면 용돈이 끊겨요. 그럴 수가 있지. 그 요새 공장 다니는데, 그 공장 다녀서 그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간에 이 게스라이트, 이 매니플레이션은 꼭 알아둬요. 이게 파트 1에도 들려요.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다. 일종의 이제 일종의 조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게스라이팅은 많은 유형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인클루딩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제 강의, 제 방송 듣는 친구들은 이제 토익 공부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어 동사 점점점 커마 다음에 ing, 이게 분사구문, 이 자리에 인클루딩을 답으로 참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토익에서 최근에도 나왔고, 아, 이게 많이 쓰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번역할까요? 가스라이팅은 많은 유형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사장님, 친구, 부모님, 지금 존잘 남은 부모님, 그래, 처음 A가 있지. 반대로 용돈 받기에 엄마를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게 이런 사람들. 근데 가장 흔한 거는 남녀 관계겠지. But one of the most devastating forms of gaslighting. 이 devastating이 파괴적이네요. 그래서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gaslighting은 바로 이것이 남녀 간의 그 커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때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지? 그 채팅에 한번 써봐. 요즘에 이제 게스라이팅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뭐 사람을 다 쓰기 그러면 서땡땡 뭐 이렇게 써줘도 좋고, 알았지? 그 당한 사람들 많잖아. 뭐 그 뭐 누구누구 그런 것도 누구누구 땡땡 이렇게 써주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채팅의 가치가 있어서 올리는데, 그 쓸데없는 채팅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게스라이팅의 징조, 조짐에 관하여. 알았죠? 네,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루빈 스턴이라는 그 박사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게스라이트 이펙트라는 그런 게스라이트 효과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감춰진 조종, 감춰진 조종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살아남느냐, 그 방법에 대한 거예요. 어떤 조종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몰래 하는 조종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는가, 이런 책을 썼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게스라이팅의 희생자자라는 어떤 조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이제부터 이제 게스라이팅의 어떤 그 신호가 되는 것들이 쭉 나열돼요. 자, 이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래 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별풍선은 덤으로, 알았죠? 자, 어떤 게 이제 첫 번째 조짐이냐면, 더 이상 당신이 과거에 그랬던 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you used to be가 내가 예전에 그런 나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아,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 제 정상이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갈수록 더 걱정하고 덜 자신감을 가져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자신감을 잃는다. 이런 게 다 지금 누군가의 조정을 당한다라는 조짐이에요. 징후예요. 징후. Signs. 그죠? 그 다음에 종종 궁금해요. 너무 내가 민감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 개코거든요. 여러분, 이름에도 제가 개코와 개코의 개 입맛. 이름을 또 그렇게 말해. 우리 집에서 그 두부 신 거를 제일 잘 그 파악하는 사람. 그리고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이제 저 쉬었어? 안 쉬었어?를 다 나한테 물어봐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내가 딱 맞추는데, 이거 쉬었어.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 맛이 이상해. 그러는데 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은데. 그러면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좀 잘못됐다고 느껴요. 이게 이제 조종당하면서 자신감을 잃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징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혹시 뭐가 잘못되면 내 잘못인 것 같아. 뭐가 잘못되면 내 잘못 같고. 그리고 자주 사과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 죄송한데, 어쩐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특이하대. 어저께 제가 그 십계명인가? 뭐 이런 그 해설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생각도 안 났던 놈이 막 생각나. 그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죠. 그 고대 영문과 우리 동기 여자랑 그 이제 고등학교 동창 놈이랑 소개를 해줬어. 그때 내가 좀 우울하고, 그때 보면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상당히 그 위축돼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김대균 그 뭐 좀 어느 정도 먹고 산다 이럴 때 친구들이 야, 네가 그때 조용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하여튼 김경땡이라는 놈과 이렇게 또 둘을 뭐 송미땡이라는 애를 결혼시켜 줬는데 이 저 김경땡이란 놈은 좀 나한테 잘못했어요. 너 자식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지 결혼할 때 나를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소개한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봐서 그러냐. 나중에 나 찾아와 이 나쁜 놈아. 하여튼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 하여튼 이제 그만할게. 야, 어떻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놈이더라고. 웃긴 놈이야.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과 같은 그런 또 느낌을 갖는 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 그러나 또 그것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한 몇십 년 만에.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소개한 사람을 뭐 원래 보통 양복 같은 거 해주는 거라며 난 그것도 몰랐어. 소개해준 사람. 그래서 내가 저 별로 이제 그 고대 영문과 모임도 잘 안 가고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종종 또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당신의 그 파트너에 대한 답이 적절한지, 대응이 적절한지. Example, 예를 들어서 당신이 너무 비합리적인 게 아니었나.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요. 또 이럴 땐 감정을 막 풀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제 잠재의식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푸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김경땡이 나쁜 놈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자, 그 사과를 하는 거. 아, 그 당신의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변, 여기서 making excuses니까 이건 사과하는 게 흥분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저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신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만들어주는 거. 예, 변명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친구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는 걸 피한다. 왜냐면은 당신 파트너와 서로 정면 대결하는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정보 같은 거 안 주고 나중에 결국 얻어 터지고 그냥 멍들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 저 큰 피해를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립감을 느끼는 거.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게 그 가스라이팅이 상당히 그 현실적 체험이 있는, 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여도, 여러분이 영어를 좀 기초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그죠? 이해가 가지. 지금 존잘남이나 리차드, 리차드 와주신, 리차드는 영어 잘하시지만 그저 영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이게 볼만한 강의가 될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이제 이런 조종당하는 데서 생기는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거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당신이 예전에 즐겼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재미를 잘 못 느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너무 재밌는 걸 제가 뽑아왔어요. 가스라이팅의 예들입니다. 이게 여기 실예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이 나쁜 놈들 전문가예요. 당신의 그 버튼을 누르는데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민감한 것들을 알고 약점을 알아요. Vulnerability. 이 약점이에요. 약점. 상처받기 쉬운 부분, 그런 약점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당신에게 피해가 가도록 사용합니다. 누가 번역하는지 번역 잘한다, 그죠? 예, 어저께는 그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때 여러분 십계명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 그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번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오역했다, 뭐 이렇게, 뭐 오역했어? 그랬더니 지적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다가 저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김대균 990, 그 친구가 강탈시켜버렸어. 잘했어. 하여튼, 자,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당신의 판단력을 또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억과 심지어 당신의 제정신, 이 sanity가 sane이에요, sane. insane, sane과 insane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정신인 것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제정신인가? 내가 미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예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예가 재밌어.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별거 아니게 사소한 거로 만들어버리기. 이거 어떤 경우냐면, 그래? 이제 너 분명히 나중에 너 후회할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딱 있다가 서땡땡이. 너 그래봐. 분명히 너한테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너 분명히 너 자신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이게 그런 소리야. 너 분명히 그래봐. 그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 뒤에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야, 너 몰랐어? 그 가족 전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해. 그 가족들이 너 지금 그거 지금 잃고 있다고 말한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아, 뭐 좀 하려 그러는데 좀 불안하게 하는, 아, 남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나? 아, 뭐 이렇게 너 질 거야? 아니면 이룰 거야?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런 거 하려 그래? 뭐 이런. 그리고 아, 그들이 나중에 아,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한 말을 막 부인하는 그런 것을 당신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에 해놓고 안 했다고 아주 당당해. 나는 내가 그 저 은행에 예금 한다고 안 했어. 나 예금 안 했어. 어, 그래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아 고마워. 아이 참나 그 우리가 받게 될 그 불충분한 자금에 대해서 고마워. 이건 사실은 예치금 지가 받아먹고 혼자 챙기고 나서 예금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 그래놓고 그 남은 잔액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이 그래 이 바보야. 그 우리가 받게 될 그 불충분한 자금에 대해서 고마워. 아,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 예금 안 받았나? 예치금. 이 디파짓은 보통 이제 몇십 프로 받잖아요. 뭐 25%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체 금액에 그거 나 받았다고 안 했는데 은행에 예금 안 했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뻥을 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사기꾼들의 특징은 자신이 넘치죠. 근데 이렇게 넘치게 딱 하면 어 내가 틀렸나? 아, 내 기억이 불확실한가? 막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당신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감춰요. 그리고 나서 아,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부인해요. 아, 저 안경 여기 나온 건 선글라스인데, 야, 너 선글라스 또 못 찾아? 오, 심각한데, 지가 감춰놓고. 그러면은 자신감을 잃죠. 이게 또 부부나 이런 가운데서 이 지능범들, 이게 저 괜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이거 보지 마요. 그 나쁜 교육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그렇게 자꾸 조정을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으면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장소에 있었거나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 심지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야, 너 미쳤어. 너 그 쇼 나랑 함께 안 갔어. 안 갔는데 너 어떻게 나랑 같이 갔다 그러니? 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같이 갔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놈이 있으면 이거는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이거는 그 사이코예요. 그렇죠? 이 사이코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막 주장하는 놈이랑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족이 딱 부부가 처음에 신혼살림 차려서 그런 놈이나 그런 놈이 아니라 하여튼 여랑 하여튼 같이 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그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조종당하는 거죠. 그게 매니플레이트. 아 이제 그 놈은 매니플레이트하고 나는 매니플레이티드, 비 매니플레이티드, 조종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덕분에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해봤어요. 재밌죠? 아, 재미없나? 반응 없으면 안 하겠어요. 아, 오늘의 기쁜 소식. 아, 오늘의 기쁜 소식은 아, 세금은 많이 내야 되지만 저기 그 연천에 제 땅 있죠. 거기 공장과 그 카센터 그리고 그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15m 확장된답니다. 15m 확장되면 땅값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현금이나 이런 유동성이 토익 강의 하는 이 학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별풍선 하나 안 싸도 잘 먹고 살도록 여러분이 격려의 박수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아, 재밌게 사는 거야. 뭐 지멋에 사는 거지. 그지? 오늘 리차드님, 존잘남님, 아, 우리 학구적인 친구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Bye!